문제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의 한 거리에서 어린 아이들이 특별한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 시위의 주동자는 7살 소년으로 동참한 아이들과 함께 직접 쓴 손글씨 팻말을 들고 자신의 엄마 아빠에게 이것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아이들의 불만 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귀여워. 이거는 세 분이 맞힐 수 있겠다. 시위를 했다고. 어, 그래. 나이대가 딱 그러네. 하루가 지금 몇 살이지? 하루 몇 살 됐어요? 하루가 이제 11살이죠. 벌써? 네. 와, 많이 컸겠네요. 4년. 네. 와, 벌써 좀 있으면 중학생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기들이 어떻게 돼? 저 이제 9살, 6살 되죠. 9살, 6살. 네. 딱 요 나이대네. 그러니까 하루 같은 경우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엄마, 아빠랑. 네. 나 이거 정말 엄마 아빠 너무 불만이야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 뭐 저희는 좀 이렇게 자유로워가지고 막 불만이 있다기보다는 일찍 자는 거를 본인이 좀 싫어하고 좀 더 놀고 싶으니까 그리고 뭐 게임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누구나 애들은 되게 싫어하죠. 맞아. 게임이 일이야 보면. 어? 빨리 자라고 하는 거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어른들은 늦게 자면서 자꾸 애들 보고 빨리 자라고 우리 하니까. 우리 재훈이야. 근데 뭐 아이들 불만은 워낙에 많으니까요. 가장 큰 아이들의 불만은 뭐예요? 뭐 씻기 싫다. 그래. 아. 내가 먼저 씻기 싫다. 저희 뭘 싫어해? 둘이니까. 네. 어차피 뭐 누가 먼저 씻든 씻어야 되는 건 똑같은데. 아, 내가 먼저 씻기 싫다. 언니 먼저 씻으라 그래. 아니야 동생 먼저 씻으라 그래 뭐 이런 거. 씻기 싫다. 투카세 아드님은 좀 불만이 많아요. 시끄러요. 아이고, 뭔가 있어. 둘이 얘기하지 마. 둘이 얘기한데. 아들만 기다려 봐. 첫째가 아들인데 네.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요. 너무 착하고 너무 귀여워요. 네. 어. 근데 투카한테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남다른 불만이. 어떤 불만이? 그러니까 정확히 불만은 뭔지는 모르는데 불만 표출을 어떻게 했냐면은 하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데? 예, 그 투카 씨랑 이렇게 서로 거실에서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있었대요. 네. 그냥 그러니까 아드님 이름이 윤우인데 윤우가 이렇게 아빠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되게 조용하게 나쁜 놈. 뭐야?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아, 무슨 나쁜 짓을 하신 거야? 왜? 야, 진짜 웃긴다. 와, 너 진짜. 그래가지고. 아니, 하지 마! 그래가지고 얘가 저한테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갑자기 나쁜 놈.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뭐, 어디서 뭘 봤나 봐요. 아, 영화 같은 거? 그 전에 저한테 한숨이 들었거든요. 네. 약간 삐쳐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소파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나쁜 놈. 야, 언제 드라마 한 장면처럼. 드라마 봐. 형 애기는 요즘 최고 불만이 뭐예요? 걔 지금 23인데. 불만 많겠죠. 일생을 이거지. 아, 23살 살도 불만. 어떻게 나 아빠한테 좀 뜯어내려고. 불만 좀 쌓아야 되겠지. 뜯어내려고. 이 나이대에 따라 다른데 보니까 7살이잖아. 요런 불만이거든, 보통. 저는 그걸 것 같아요. 우리들 앞에서 싸우지 좀 말라고. 아, 엄마 아빠 싸우지 좀 마. 그러니까 우리 있는 데서 서로 소리 지르거나 상처 주는 말들 하지 말라고. 그렇지. 왜 우리한테 싸우지 말라고 그러고 엄마 아빠 싸우냐.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말아라.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고양이 키우게 해주세요. 귀엽다. 그 애들 발상으로. 어? 미스러운 것 같은데. 느낌이 오긴 왔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본 것 같기도 하고 오? 약간 요즘 아이들이 이런 성향이 좀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뭐 왔다.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아이 취급하는 거를 불만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진짜? 있대요. 아, 애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건가? 사실 7살 되면 다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인격체다. 날 너무 아이처럼 대하지 말아라. 이거 올 뻔했어. 야, 그러면 이 정도면 전화 찬스를. 전화 찬스 한번. 전화 찬스 있어요. 왜냐면 누구한테 아이가 거야, 있는 형님 아이한테 전화하기에는. 23살이라. 지금 저 근무 중이야. 공익근무요원이야. 아, 그러니까. 왜냐면 근무 중이어서 안 돼. 네 애한테 할까? 제 하루한테요? 하루한테 한번 해볼까? 뭐 하루는 이거 싶다. 모를 텐데. 학교 안 갔나? 아니, 몰라도 아빠한테 불만 있는지. 그래. 한번 물어볼게요. 네네. 오케이. 전화하기 주시면. 여보세요? 오빠. 여보. 그 하루 있어 혹시 같이? 왜 아빠? 하루야. 아빠야 아빠. 알아. 그 독일 있잖아 독일 하루야. 독일어. 독일에서
일곱 살짜리 친구가 엄마 나한테 불만이 있어가지고 막 이거 좀 고쳐달라고 막 뭐라고 했대. 어. 그 불만이 뭘까? 일곱 살. 학교 안 가고 싶다. 학교 안 가고 싶다. 오, 그렇네. 맞네. 아니면 엄마나 아빠한테 바라는 하루가 거. 바라는 거 있어? 나는 엄마 아빠한테 바라는 건 없어. 친구들, 친구들. 하루 또래가 부모들한테 바랄 만한 거. 학원. 아, 학원 가고 싶다. 학원 학교가 제일 크구나. 아, 학원. 학교가 스트레스. 뭐 게임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없나? 게임? 게임 하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근데 어른처럼 대답한다. 자연스럽게 방송으로 넘어가는 무슨 거의 상담원 같네. 하루야 안녕. 안녕하세요. 여, 그래 여기 옥탑방이야. 네. 하루가 옥탑방 좋아한다고. 네. 진짜? 진짜 우리 알아? 옥탑방에 나오는 삼촌들 이모들 알아? 네. 누구 제일 좋아해요? 잘 모르겠어. 몰라도 돼. 그래도. 근데 옥탑방이 왜 보기 좋아? 하루가? 퀴즈를 맞히는 게 재밌어서요. 재밌어서. 똑똑하다. 야 오늘 아빠 몇 문제 맞출 것 같아요? 맞히면 좋지만. 네. 세 개? 세 개. 아빠 벌써 시작하자마자 첫 문제 맞혔어. 아 진짜요? 오. 그건 첫 문제잖아요. 첫 문제라서 쉬웠다 이거 쉬웠지. 아 얘가 아네. 야 너 우리 프로그램 잘한다. 야, 언제 한번 놀러 와라. 감사합니다. 아, 굉장히 정중한 거절. 정중한 거절. 감사합니다. 정중히 해서 고마워.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연극. 그럼 이거 하루 듣는 동안 한번 해보세요. 학교 가기 그래. 싫은 거 한번 해보세요. 학교 가기 싫어요가 불만이었나요? 아 틀렸대.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닌데. 그래? 틀렸대. 그러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나 거북목이 있어가지고 허리를 계속 피라. 자세. 반성하게 된다. 야, 아, 허리 펴야겠다. 맞아, 근데 어른들은 항상 보면은 그래. 야, 허리 펴. 근데 그래도 그 어른들은. 근데 어른들은 그거 있잖아. 그러면 그거 그거일 수도 있겠네. 그 휴대폰 쓰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른들은 맨날 휴대폰 쓰잖아요. 그렇지. 그거 해볼까 하루야? 알겠어. 쿨하다. 휴대폰 사용. 본인들은 하면서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요. 정답입니다. 하루! 맞았어. 야, 진짜? 근데 아빠 내가 푼 거는 아니야. 와, 확실해. 확실하다. 공간사가 정확. 하루는 거북목만 얘기했었으니까. 하루가 어시스트했어. 아빠가 골 넣고. 야. 땡큐, 고마워. 근데 F 받았어. 이 퀴즈 내는 거 알겠지? F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알았어. F 받은 게 뭐야?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잘 못했다고. 학점 준 거예요. 학점 받은 거예요 제가 지금 F 받은 거예요. 제가 낙제네 낙제. 제가 F를 받은 거예요. 질문 자체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한테. 똑똑하다. 저 얘기 들으니까 저도 반성하게 되네요. 네. 얘기 많이 해요? 애기한테? 너 이거에 저거에 시키기만 하고 전 맨날 휴대폰만 쥐고 있었던 게 그러니까 새벽에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얘기 들은 이유가 있었네. 화가 많이 났구나. 나쁜 놈. 정확한 정답은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놀아달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 어른들. 어른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꾸짖는 시위를 벌였고요. 메가폰을 들고 앞장선 7살 소년 에밀 루스틱에는 아빠에게 함께 있어도 아빠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충격적인 불만을 쏟아냈고 뜨끔했던 부모가 아들의 시위 준비를 돕게 된 것인데요. 이날 어린이 시위대는 우리 여기 있어요. 휴대전화 좀 그만 보세요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해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어머, 우리 여기 있어요. 별로 볼 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래. 그러니까. 중독이야. 맞아, 중독이야. 휴대전화 없이 살았잖아, 얼마 전까지. 네. 뭐 근데 사실 다 니네 내게 살리려고 일하는 건데. 아니, 일하는 건 사실 조금밖에 안 되잖아. 아니야. 들렸어? 저까지 지금 저 불만 가진 아이들에게 불만이 있어요. 맞! 그럼 형이 한번 시위해. 다 니네 맛. 너도 1인 피켓 시위해. 멋있는 거 먹이고 따뜻한 옷 입히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좀 찔리긴 하네요. 찔리죠. 아니면 그럼 어떻게 육아하세요?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라.
왜 육아 철학 같은 거 있잖아요. TV 아예 거실에서 뭐... 빼버리고 아, 못 보게 하고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뭐 비교?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비교. 많이 하세요? 비교를 많이 하세요? 아니요. 아 넘어갈 비교를 통해서 성장하게끔. 네. 비교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될 때잖아요. 이제 학생이니까. 근데 항상 해주는 말이 공부를 못해도 상관은 없는데 너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공부니까 열심히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나요? 아니요. 근데 자식한테는? 제가 아는데요. 나쁜 놈.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나쁜 놈. 아까 얘기했던 그 약간 아이로 안 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방금 통화할 때도 그게 진하게 묻어 나와. 그리고 하루도 저를 막 이렇게 어른 이런 식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친구처럼. 둘이서 좀 이렇게 취향도 비슷하고. 최고다 그게. 하루가 그러면 연령을 올린 거예요. 타블로스에 내린 거. 하루가 많이 올려준 거지. 저는 그냥 대화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고 하루랑 계속 같이 노는 걸 좋아하고 공부나 이런 것보다는 아직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발견할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공부만 하고 시키는 것만 하다가는 절대 그거 발견 놓칠 수 있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좀 자유롭게 타블로랑 좀 놀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애가. 네, 저는 되게 편하게 느껴요. 그래가지고 타블로를 잘 데리고 놀아주는. 아이 하루도